화학, 분자공학. 화학은 분자과학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분자란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원자가 나눌 수 없다는 어원에서 나왔으니 분자는 나눠서 원자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화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자는 나누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만드는 대상이다. 그래서 만들공, 분자공학이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공 대신 공간공자를 사용했다. 화학이 공간의 학문이라는 얘기다. 무슨 건축학도 아니고 화학이 공간의 학문이라고? 수많은 한자 중 가장 복잡한 한자는 뭘까? 이 두 한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왼쪽은 병병면 병자, 오른쪽은 말마늘 절자다. 병병면은 중국 산시성의 면의 폭이 넓은 국수를 말한다. 획수로만 따지면 병자는 57획, 절자는 무려 64획, 절자의 승리다. 하지만 병자가 훨씬 복잡해 보인다. 왜일까? 병자에 비해 절자에는 뭔가 규칙성과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명한 애셔의 그림이다. 간단한 물고기로 2차원 공간을 채우고 있다. 한 마리로, 두 마리로, 또 물고기의 방향을 바꿔서 평면을 채우고 있다. 애셔는 알함브라 궁전의 장식 무늬에서 이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화학에는 벤젠이라는 유명한 육각형 분자가 있다. 이 벤젠고리가 두 개 붙으면 나프탈렌, 세 개가 붙으면 페난트렌이라는 분자가 된다. 한 바퀴 돌리면 육각형으로 이뤄진 완전한 고리가 만들어진다. 코로넨 분자다. 그런데 이 육각형을 계속 반복하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자연에서의 얘가 벌집이고 작은 분자 세계에서는 흑연이 있다. 흑연은 육각형 단위 구조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 구조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 이 흑연을 한 겹 떼어내면 2차원의 그래핀이 만들어지고 이를 구부려서 끝을 만나게 하면 나노튜브가 만들어진다. 또는 조금 더 변형시켜 탄소 60개로 축구공 모양의 버키볼이란 분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뭘까? 바로 다이아몬드다.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들이지만 그 구조에 따라 특성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이다. 화학에서 구조와 대칭하면 거울상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분자들을 구성하는 원자도 같고 그 배열도 같은데 다만 서로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거울상인 두 개의 분자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어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한다.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와도 같아서 손 대칭성이라고 부른다. 아스파탐이 대표적인 경우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180배나 단맛이 나는 분자다.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면 단맛이 나는데 그 거울상 이성질체로 만들면 쓴맛이 난다. 왜 그럴까? 그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도 한쪽 방향의 거울상 이성질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악수할 때를 생각해보자. 내가 왼손을 내밀면 상대도 왼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된다. 상대가 오른손을 내민다면 악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 모양의 아스파탐이 들어오면 단맛으로 느끼고 오른손 모양의 이성질체가 들어오면 전혀 다른 쓴맛으로 느낀다는 얘기다. 분자의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공간적 구조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 개의 구조가 거울상인데 거울에 비친 서로를 보는 것처럼 생겼는데 서로 겹칠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른 물질인 거예요. 결국은 조성은 같은데 공간에서의 배치가 다른.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은 한쪽 고무장갑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하나만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몸에 좋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면 한쪽으로만 생긴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비대칭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비대칭인가 궁금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런 비대칭이 시작됐을까? 약품의 경우도 거울상에 따라 약효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약이 독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된 약인데 이로 인해 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나왔다. 하나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약효가 있는 반면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는 기형아를 유발했던 것이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거울에 비친 우유는 몸에 나쁠 거야 라고 말한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이런 거울상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다양한 분자가 구조, 패턴, 대칭, 거울상 등으로 만들어내는 공간. 이처럼 화학에서 공간은 단지 분자가 활약하는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라 분자와 함께 그 주인공이다. 화학은 분자공학, 공간의 예술이다.